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명철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삶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또 마음을 다해서 또한 또 준비한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대에게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그대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나는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얻었습니다. 그를 위한 부탁이니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가 이전에는 그대에게 아무 쓸모없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대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분신과도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돕는 것이 바로 빌레몬 그대를 돕는 일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먼저 그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켜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 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코로나19로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있어야 해서 많이 답답할 텐데 그래도 같이 한 마음으로 코로나19를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자 시작!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오늘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두 명 있었어요. 그런데 1948년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여수 순천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때에 한 명의 군인에게 손양원 목사님의 두 명의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두 명의 아들이 군인에 의해서 죽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 아들을 죽인 그 군인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미웠을까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했대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목사님의 양자로 입양을 하고 그 사람을 키웠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원수와도 같은 그 사람을 어떻게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돈과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아들로 키울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전도사님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들에게 썼던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했다는 것을 소개해 줬는데 기억이 나나요? 이 옥중서신은 네 개가 있었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레몬서도 바울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자택에서 감금을 당하고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쓴 편지였어요. 그런데 빌레몬서는 교회가 아니라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짧은 편지예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골로새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들은 뒤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바울이 전도를 했던 거예요. 빌레몬과 바울의 인연이 꽤 깊었던 거죠. 그런 바울에게서 편지가 왔으니 빌레몬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바울의 편지를 열어보았어요. 그 편지에는 인사와 함께 바울이 사랑으로 빌레몬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어떤 일을 바울이 부탁했을까요?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한명 있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바울이 있었던 로마로 도망갔던 거예요. 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지금은 종의 개념이 잘 없지만 종은 우리 친구들도 영화나 드라마나 뭐 만화에서 봤듯이 아주 힘든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본인의 삶이 없었죠. 자유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주인의 명령으로만 움직여야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모든 종이 그랬겠지만 오네시모 역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주인 몰래 도망칠 기회를 엿보다가 주인의 돈까지 훔쳐서 멀리 달아났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도착한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자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의 사역을 함께 돕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바로 오네시모가 잘못을 뉘우치는 거였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용서를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오네시모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러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바울의 편지에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함께 예수님을 믿는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과 빌레몬이 살던 시대에는 우리가 사는 시대랑은 많이 달랐어요. 종이 집이나 돈처럼 주인의 재산, 주인의 소유로 여겨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줄 이유가 딱히 없었던 거예요. 빌레몬은 다시 오네시모를 붙잡아서 종으로 부리던지 아니면 당시의 법처럼 종이 주인 몰래 도망가면 사형을 시킨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사형을 시키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요청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하는 그 마음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빌레몬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오네시모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빌레몬은 이런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돈을 훔쳐가고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을 도망쳤던 자신의 집에서 멀리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 빌레몬서는 없을 거예요. 그죠? 빌레몬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어요. 바울의 편지를 받고, 아, 맞아.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오네시모를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며 오네시모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를 종에서 풀어주었어요. 이제는 오네시모가 자유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했던 오네시모에게 차비도 주고 용돈도 줬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빌레몬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자신도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사랑을 말로만 하는 거는 참 쉬운 것 같아요. 누구나 입으로는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은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나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오는 이번 한 주, 밖에 나가지 못해서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내 옆에는 가족들이 있죠. 내 옆에는 부모님이 있고 형제들이 있어요. 형 누나도 있고 동생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부모님과 자녀들이 많이 싸운다는 기사를 접했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이 붙어 있으니까 형제 자매들이 더 많이 다툰다는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은 또한 우리 자녀들을 용서하고 또 우리 친구들은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용서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한 주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해보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밖으로 나아갈 때 친구들을 만나고 많은 이웃들을 만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변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또 많은 빚 때문에 또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오네시모를 용서했던 빌레몬처럼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리고 매일 우리 친구들을 자신보다 더 아끼고 사랑해주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멀리 떨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항상 우리 친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루하루 씩씩하고 용감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유년부 친구들, 광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 익스든 말 노트를 다 받았죠. 말씀의 가정 세우기. 저번 주가 가정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가정예배 다 드렸나요? 가정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가정예배 인증샷을 부모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에게 전달해 주고, 아직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은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인증샷을 전도사님께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년부 자체적으로 말씀의 가정 세우기 모든 미션을 수행하기 어려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유년부 자체적으로 익스든 말 노트에 대해서 시상을 하려고 해요. 요한복음을 이번에 쓰는 건데, 우리 성경책을 보고 요한복음을 천천히 따라 쓰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 다 써야 하는데, 다 쓰지 못하는 친구들도 우선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익스든 말 노트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11월 1일 익스든 말이 끝나고 돌아올 때에 쓴 만큼만 전도사님께 노트를 제출해도 유년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상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요한복음을 필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제자학교가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19일부터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같이 강의도 듣고 또 재미나게 2부 활동을 통해서 만들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텐데, 우리 친구들 오늘까지 신청이니까 하고 싶은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말해서 전도사님에게 문자로 신청해주면 됩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샬롬.